왔었네, 눈이. 눈이 왔었어. 오늘 오전 운동 끝내고 이렇게 입고 오늘 보람 언니 만날 거예요. 밑에 레그 워머 신었는데 저기 한국민속 촌 가서 줄 타기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오셨어요? 혹시 가족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아니 설마 엘베가 없는 게 말이 돼? 언니 엘베가 진짜 없어? 아 배고프니까 창고 올라가 본다. 다 왔어. 좀만 있네. 뭐야? 왜 클로즈드야? 지금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배고파. 빨리 오세요. 이번 주 방학 계신가 봐. 아, 심지어 우리 아까 이거 보고 왔는데도 내가. 머리 밑에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지금 머리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응. 그러면은 색색깔 예쁘게 가 남잖아요. 그럼 색색 입어도 안 해도 되나? 일단 세 번째만 나가면 돼. 와, 디핑 소스 진짜 많다.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진해. 진짜 초코가 완전 녹인 것 같아. 귀여워. 어때? 자연스러운 섀도우 같지 않나요? 황달 섀도우. 난 이거 찍는 날도. 아, 심어주세요. 렌사 여기 봤을 때 네. 허벅다리 닿는 부분이나 뭐 드디어 저희 집에 소파가 생겼습니다. 짜잔. 아트라이드 치즈볼 쑥떡쑥떡 나 뻑뻑살 안 좋아하잖아. 응. 관심 쓰는 척. 아니 난 뻑뻑살 또 좋아해. 궁합이 좀 뻑뻑살 뻑뻑살
괜찮았는데 이런 거 실생활에 쓸 수가 있을까? 연속으로 해봐. 연속으로 해봐. 아니야, 이거 연속하는 거 없으면 되고 내가 10개 중에 9개는 제대로 쓴다고 쳤을 때부터 2개씩 연속. 이거 크롭 점퍼인데 이게 놀랍게도 양면이에요, 양면. 아메리카노 먹으려 했더니 딴 거 먹어야 됩니다. 여기는 에스프레소 빨아가지고 이 커피 위주거든?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야. 5분 거시네. 뭐가 될 것 같아? 조금 밑에가 살짝 타서 살짝. 괜찮아. 오, 이거 맛있겠다. 오. 불 좀 켜야 되나? 잘 안 보이네. 네. 안전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자. 여기다 넣어줄게. 우와. 두 번째. 안돼. 세 번째. 네 번째. 한 가지만. 아,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어. 한 가지 한 가지만. 시작하고 싶은 거. 몰라. 아줌마가 가진 거. 아줌마가 가진 거. 하나, 둘, 셋.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잘 생각해 와. 집에 다 쓸어 와. 다 쓸어. 잘 쓰지? 거의 뭐 그냥 구조 요청 SOS 막 그런 거 같은데. 좋아 좋아. 한 번에 생긴다고 하면 안 돼. 여러 번 먹어.
나이스! 이게 맞는데 지금 앞이 아니라 대박 3초왕 3초왕 가자 우리 3초왕 거기 형이 어떻게 아 야 타이밍 그리고 지금 타이밍 왜 안 맞는 거 같아 그렇지 야 아 그리고 가면서 타이밍 아 3초왕 오 이거 야, 코트가 가제트야 뭐야? 가제트 형사? 백모닝 며칠 전에 먹었잖아. 아, 백모닝은 햄버거 아니지? 어, 케첩도 있나 보네? 맛있다. 인도 사람? 내 손을 안 쓰고 있어 인도 사람이야 화려하다. 저 주황색도 이쁜 것 같아. 이거는 얘가 너무 많이 파진 것 같은데? 아, 달라? 이것도 이쁜데, 이렇게 연보라. 이것도 이쁘지 않아? 괜찮네. 그치? 어울리네. 어, 어울리지. 흰색도 이쁘긴 한데 어, 연보라로 해서 어, 나는 이렇게 가볼래 있네, 오랜만에 언박싱을 오프라인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이런 색깔 특성상 이거 조금 빨래를 자주 하면 색깔이 은근 금방 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껴 입어야 돼요 크롭의 버드핏? 되게 어벙한 핏이에요 이렇게 우리 축구 유니폼하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슬린느에서 반팔티 사왔는데 은근 사고 싶었던 기본티들은 굉장히 슬림 핏이더라고요 제 생일이 16일인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생일 선물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이렇게 레이스 치마 입어가지고 여름에 크로스팩하고 코디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영복을 사왔는데 이거 빨간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어서 여행지 가서 입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티셔츠가 생각이 나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여행 가서 입어도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보라 색으로 한번 사봤습니다.